자, 1번 자유공간에서 전파가 20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전파되었을 때 진행한 거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TS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건데 S는 VTG.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전파의 속도는 10의 8승. 자, 2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 답은 6km. 2번 다음 중 포인팅 벡터의 단위는, 자, 포인팅 벡터라는 거는 뭐예요? 전개하고 이거죠. 그래서 요거 단위는 볼트 퍼 메타, 요거 단위는 암페어 퍼 메타. 따라서 얘는 와트 퍼 메타의 제곱이 되겠지. 정답은 2번. 3번. 다음 중 양천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천구역은 여기가 이제 전계, 여기는 거리, 전계. 이렇게 되는 게 집협하죠? 이렇게 되는 게 전리층 2층. 그러면 이제 대략 요 부분이 1양청, 여기가 2양청 이렇게 되는데. 자, 1번 전리층 반사파와 집협파 간의 간섭이 약한 지역. 맞네. 2번 전리층 반사파 전개가 집협파 전개 강도보다 강한 지역이다? 아니죠? 아니죠? 자,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송신 안테나에서 전리층 반사파와 집협파의 전개 강도가 같아지는 지점. 맞죠? 4번 수신점의 잠원 온도, 송신 전력, 대지의 전기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맞습니다. 아, 정답은 2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4번 다음 중 집협파의 대지에 대한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집협파는 우리가 이 장파나 중파는 지표를 따라서 전파가 되죠. 그래서 지표 따라 전파되는데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으면 땅에 요거와 공간에 이게 같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때려도 어떻게 돼? 나중에 이렇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지. 지표파가 수직으로 때려도 이게 자꾸 눕는단 말이야. 이 원리 때문에. 자, 그러면은 1번 지표파 전개 강도가 감쇄가 커지는 순서는, 해상이 가장 뭐예요? 짠물이지. 짠물이니까 멀리 갈수 있어. 그런데 시가지는 막 가장 장애물이 많지. 1번은 맞네. 2번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얘는 여러분들이 이 파장이, 두개 파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얘는 파장이 이렇다면 얘는 파장이 이런 꼴이지. 맞아? 그러니까 파장이 길다는 건 주파수가 낮은 거지. 얘가 멀리 전파돼. 주파수가 낮을수록 멀리 전파된다. 맞아요. 3번 대지 비유전율이 클수록 멀리 전파된다. 비유전율이 크면은 멀리 전파될 수 없지. 이거 한번 써보면은 얘는 이거하고 요거니까 요거는 자유공간. 비유전율이 크면은 멀리 전파 안 됩니다. 3번 틀렸죠? 4번 수평 편파보다 수직 편파 쪽이 감쇄가 적다. 그래서 이 수직으로 때리는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때리는 이유는 이게 감쇄가 적어서 그런 거야. 정답은 3번이 틀렸다. 5번 다음 중 전리층의 주간 및 야간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전리층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D, E, F, 요거는 한 50, 요거는 100, 요거는 200, 그리고 얘는 야간에
소멸된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게 뭐예요?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 1번 뒤층은 야간에 소멸된다니까. 이게 전리층의 원인이 태양의 자외선 같은 거기 때문에 해가 지면은 자외선이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번은 틀렸죠. 뒤층은 야간에 소멸돼요. 자, 2층은 주간에 신매가 단판 반사시킬 수, 뭐야? 신매가 단파 반사시킬 수 있다. F층은 단파에 단파대의 전파를 반사시킬 수 있다. 맞고 ES층은 80메가도 여기 특이하게 이상한 층이 하나 생기는 게 스프레드 2층인데 80메가도 반사시킬 수 있다. 맞고요. 2번은 2층은 주간의 10메가의 단파를 반사시킬 수 있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네. 그지? 원래 2층은 뭐라고? 중파를 반사하는 층이야. 문제를 좀 잘 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바꿀까? 2층은 중파 1메가 1메가의 중파로 바꾸자. 오케이? 그러니까 한 100문제 나오면은 내가 보면 한 두세 문제는 꼭 오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오류 있다 그러면 막 우겨요. 막 2층도 10메가 단파 반사시킬 수 있어. 자, 6번 페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둘 이상의 수신 안테나를 서로 다른 장소에 설치하여 두 수신 안테나의 출력을 합성하거나 양호한 출력을 선택하여 수신하는 방법에 사용되는 페이딩은 뭡니까? 이랬어요. 간섭성이지? 이게 무슨 다이버시티를 설명한 거야? 공간 다이버시티를 설명한 거지. 공간 다이버시티의 대책은 바로 간섭성 페이딩 같은 게 대책이 되지? 편파성 페이딩은 편파 다이버시티 써야 되지? 흡수성 페이딩은 뭐 쓴다고 배웠어? AGC를 쓴다고 배웠지. AGC. 선택성 페이딩은 뭐 쓴다 그랬어? SSB 쓴다고 배웠지. 응? 기억나?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지? 무슨 페이딩? 도약성 페이딩도 있다는 거 기억나요? 도약거리 부근에서 발생하는 페이딩 이런 것도 있었고. 자, 이런 거 좀 기억이 나야 돼. 정답은 1번이다. 7번 다음 중 집협파에서 가장 손실이 적어 원거리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경우. 무슨 편파? 일단 수직 편파. 어디? 짠물. 도전율이 큰 짠물 해상. 정답 1번이 답이다. 8번 비동조 급전선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비동조 급전선은 동축 케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거랑 상대적인 게 동조급전선이야. 동조급전선은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케이블이 있나 모르겠다. 이렇게 보면은 예전에 보면 TV 같은 뒤쪽에 안테나 달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었을 거야. 자, 그러면은 비동조니까 요거예요. 1번 급전선에 진행파만 존재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기다가 정화회로를 정화회로를 설치해서 진행파만 존재하게 하는 거죠. 2번 장거리 전송 손실이 적고 전송률이 높다. 맞죠? 3번 송신기와 안테나 거리가 멀 때 사용한다. 맞죠? 4번 정합장치가 필요하다니까. 그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얘는 반대. 자, 9번 그림과 같이 600메가 반파장 안테나의 끝에서
전압급전을 하고자 한다. 급전선의 최소 길이는 이게 뭔 얘기냐? 아하,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2분은 안다래. 그런데 전압급전이니까 요 급전점에서 전압이 최대가 되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야. 이게 전압급전이야. 알겠어? 자, 그러면은 여기 L인데 여기에 무슨 공진회로니? 바로 병렬 동조 회로를 썼네요. 공진이 동조니까 병렬 동조 회로 썼어. 병렬 동조는 자, 잘 들어. 뭐예요? 바로 임피던스가 최대가 되는 공진이지. 그러면 여기에는 전압이 최대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 길이는 뭐냐면은 여기 최대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그림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된다면은 자, 여기에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최대에서 최대까지. 아, 그림이 조금 그러네. 이렇게 돼야 될까? 여기가 뭐야? 최대지? 여기가 뭐야? 또 여기도. 최대지? 이거 이해되겠어?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2분은 안다지? 야, 여기 최대, 그지? 2분은 안다. 그러면 이제 란다가 얼마야? 란다는 F분의 C. 600 곱하기 10의 6승, 3 곱하기 10의 8승. 그러면은 0.5m. 그러면은 0.25m. 정답은 0.25m다. 10번. 다음 중 동조 급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물어봤네. 그지? 자, 급전선에 여기는 진행파가 실린다 그랬는데, 여기는 뭐가? 정제파 실리고, 여기는 급전선 길이가, 길 때 쓰는데, 여기는 급전선 길이가 짧을 때 쓰고, 정압장치가 필요한데, 여기는 불필요하고, 전송률이 얘가 높은데, 여기는 낮고, 맞아요. 반대라 그랬으니까. 정답. 2번이 틀렸다. 11번. 다음 중 스미스 차트를 사용하여 구할 수 없는 것은? 스미스 차트는 뭐예요? 이런 거를 구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매칭 같은 거 용이하게 해줄 수가 있다. 정답은 1번. 시로 전력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12번. 다음 중 도파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파관 내 전파 속도는 위상 속도와 군 속도가 있다. 맞아요.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3번. 고역 통과 필터의 일종이다. 그래서 뭐가 있어? 차단 파장이 있는 거예요. 3번. 도파관에 전송할 수 있는 파장은 모두에 따라 다르다. 그렇지? 4번.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 손실과 유전체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뭔 얘기일까요? 자, 주파수가 높을수록 자, 저항 손실과 유전체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유전체 손실 잘 들으세요. 도파관을 왜 쓰는 거예요? 주파수가 높을 때 쓰는 거지? 그렇지? 유전체 뭐 써요? 공기 쓰지, 공기? 압축 공기. 응? 그러면 4번은 틀린 거지? 응? 도파관을 주파수 높아서 쓰는 거 아니야? 4번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하라고. 기사에서 너무 이렇게 막 그 공채처럼 심오하게 할 필요 없어. 기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가볍게 답을 내면은 돼. 응? 13번. 접지 안테나 복사저항이 36.65옴이고 접지 저항이 7옴이며 그의 손실 저항이 4옴이다. 안테나 효율은 안테나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라디에이션 되는 저항이 이거고, 여기 루스 저항이 이거야.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거다. 그러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얼마라고요? 7 플러스 4. 11오음이고, 이게 얼마라고요? 36.6오음이야. 그러면은, 이 안테나 효율은, 입력이 뭐야? I제곱에 아래 R 플러스 아래 L. 그지? 출력은 I제곱에 아래 R 곱하기 100. 그럼 이거 없어지고 하면은 이거는 뭐야? 36.6. 이거는 36.6 플러스 11 곱하기 100. 이거 계산하니까 76.8%. 정리되겠어? 14번. 반파장 안테나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500km 지점에서 최대 복사 방향에서 전계 강도. 전계 강도는 D분의 60I0. 이런 식이 여러분들 기억이 나요. 그래서 D가 얼마야? 500 곱하기 10의 3승. 60 곱하기 I0는 10. 정리를 하세요. 5, 5, 5, 5, 1, 2. 10의 마이너스 3승. 그치? 정답은 얼마야? 4번이 정답이다. 암기돼? 이건 뭐 암산 그냥 되지? 딱 하니까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 올라가니까 이거고. 두 개 날아가니까 1점. 그치? 자, 5번. 전자파 적합성을 고려한 기기 설계에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다. 하나는 응급 접근법이고 다른 하나는 시스템 접근법이다. 다음 중 시스템 접근법에 해당하는 것만 고르시오. 그러니까 응급이라는 것은 임시지, 시스템이라는 것은 제대로 하는 거죠. 설계자는 A, 설계자는 설계 끝나고 테스트 또는 경험상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전체적인 전자파 적합성은 무시하고 진행한다. 이런 건 안 되겠지. 2번, 설계자들에 있어서 유용한 잡음, 감소, 기술 수준은 낮아도 되지만 대책 비용은 올라간다. 이런 것도 아니겠지. 지금 시스템 접근법이니까 10번은 뭐야? 설계자는 가정의 초기에 전자파 적합성 문제를 고려하여 그렇지, 초기에 실험실에 남아있는 문제를 찾고 일정 모형을 계획한다. 그러면 이건 시스템 접근법이네. D번은 설계 초기 끝까지 전자파 적합성을 고려하여 가격면에서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다. 이것도 시스템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겠다. 그치? 정답은 3번으로 하면 되겠다. 응? EMC가 뭔지 알죠? 이게 이제 양립성을 만족한다는 거지. 양립성은 EMS, 내가 만든 디바이스가 전자파 영향도 안 받고 전자파도 안 내보내고, 오케이? 이런 거를 이게 되면은 컴패티빌리티 EMC 딱지를 붙여주는 거야. 자, 16번. 다음 중 전자파 내성, 이거 물어봤네. 특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전자파 장애 또는 전자파 간섭이라 하며 전자기기로부터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불필요한 전자파가 공간으로 방사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네, 그지? 2번 전원선을 통하여 전도되어 해당 기기 자체나 통신망 및 다른 전기전자 기계 전자 기적 장애를 유발한다. 이거 얘기하는 거네. 3번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기가 다른 기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가 방사 또는 전도되는 것을 제어한다. 이거지. 4번 전자파 보호, 전자파 내성 또는 전자파 민감성. 이 S가 뭘까요? Susceptibility야. Susceptibility. 그러니까 감수성, 민감성 이거네. 그지? 전자파 방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기기 장치 또는 시스템 성능 저하 없이 동작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17번 다음 중 전파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번 이게 전자파 적합성이야. 양립성. 적합성 이거죠.
적합성에는 전자파 필터와 전자파 내성 아니잖아. 이게 내성은 이건데. 이거는 틀렸지? 정답은 1번. 18번. 장애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장애 전자파의 허용치는 얼마이냐? 조건, 기기로부터 D 위치에서 장애 전자파 크기가 250 dB 마이크로포메타. 자, 건물의 감쇄량은 얼마? 30 dB. 건물의 감쇄량은 30 dB. 그러면은 여기서 감쇄량은 건물 때문에 30 dB가 되는 건가? 응? 30 dB가 감쇄량이니까 허용할 수 있는 거는 이걸 두 개를 더해준 이만큼 건물에서 감쇄가 되니까, 그지?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건물에서 이만큼 감쇄되는 거 인정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정답은 2번이다. 19번. 다음 중 가장 광대역 특성을 갖는 안테나는 진행타형 안테나가 광대역 특성을 가져요. 진행파형 안테나를 찾아야 돼. 진행파형 안테나 찾자. 롬빅 안테나지? 롬빅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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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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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여기다 종단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안테나였었지? 전주 4개 세우고 빨랫줄 쳐놓은 안테나. 단파부터 쓸 수 있어. 정답은 1번. 20번. 다음 중 텔레비전 방송에 송신용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 가장 일반적인 슈퍼 턴스타일 맞죠? 쌍루프로도 방송 때릴 수 있고요. 슈퍼 게인도 많이 쓰이고요. 유라인은 송신용이야 수신용이야? 수신용이지. 인라인, 유라인, 복합형 이런 것들은 수신용이다. 정답은 4번이 된다.